첫사랑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90%가 픽션이고 아 배경이 보정이 되고 공기가 달고 핏빛이야 우선 계급이 가장 높은 게 첫사랑이다. 1번 2번 항상 내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첫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화 노트북을 보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첫사랑이다. 원래 나도 맨날 아 첫사랑이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이랬는데 처음에 엄청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도 아닌가? 저 사람을 더 좋아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같이 연애다운 연애를 했던 사람 걔랑 했던 게 다 처음이잖아.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면은 매회 갱신될 수도 있잖아. 아이 자꾸 얘가 첫사랑인가? 얘가 첫사랑인가? 얘가 첫사랑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랑에 아파본 사람. 근데 나는 이유는 똑같아. 왜냐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사람에 헤어졌을 때 가장 많이 아플 거니까. 가슴이 아린다는 표현이 있잖아. 이 되게 아린다는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아린다는 감정을 모른다? 그러면 사랑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보고 있니? 어. 너 팔아서 돈 참 많이 벌었다. 고맙다. 앞으로도 특별 출연 부탁해. 아니다. 이거 아니죠. 아니다. 여자는 빨리 잊는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내 주위 친구들도 보면은 되게 오래간 친구들이 많고 나는 진짜 오래갔단 말이야 첫사랑이. 남자의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는 그런 노래가 옛날에 있었어. 그때 그 시절은 남자는 마음에 묻어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생각한다. 여자들은 뭐 첫사랑?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의가 됐는데 나는 근데 남자는 진짜 못 잊는 것 같아. 근데 애들이 좀 이렇게 술 먹고 센치해지면은 애들이 이렇게 조금씩 새어나와 가끔씩. 그걸 보면은 있는 애들이 없어. 사람 마음에 사랑에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자리가 가장 크고 계급이 가장 높은 게 첫사랑이다. 나머지는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짜잘하게 아... 많잖아. 어? 아, 내가? 어 자리 이렇게 많지 않아? 아니요? 걔가 살짝 기준점이 된단 말이야. 아 얘보다는 뭐가 그렇구나 이런 거 생각이 좀 무의식적으로 드는 애들이 많더라고. 아니 자리는 많아. 비어있어. 아 비어있어? 아 오케이. 채워나갈 거야 이제. 지금 만나는 사람이 더 좋고 그러면은 그 자리가 그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뭘 보면은 탁 떠오르고 이럴 때가 가끔씩 있어. 어, 이 오빠 눈이 잠깐만 눈깔이 눈빛이 약간 멜로 눈빛으로 변해. 그 맞다. 맞다. 난 이뤄지는 거에 정의가 뭐 결혼까지 가야지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둘 다 이미 못 이뤘잖아. 그래, 그 못 이뤘으니까 여기서 아련하게 야 사랑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안 이루어져서 내가 그거를 아련하게 입력을 해놔서 아 첫사랑이다 이렇게 기억이 된 건 거야. 이루어진 사랑들도 있어. 이게 첫사랑 그 상자에 안 들어간 이유는 그럼 뒤집어지고 싸우고 헤어졌다 아련은 개뿔 주먹만 남아 진짜.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아니 자꾸 나 그렇게 뭐라 해도 정말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어려워요. 잘 될 기회가 좀 종종 있었다? 진짜 추억 속에 남아있는 애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서 좋을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 야, 나 진짜 좋은 연애 했다. 진짜 아련하고 행복한 연애를 했다라고 해서 그 연애 상자로 보냈을 거야. 그거를 첫사랑 상자로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 그냥 뭐 멀리서 혼자 좋아했어. 그럼 그게 뭐 의미가 있어? 뭐 아이돌 좋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그냥 뭐 환상 속의 사람을 좋아. 야 내가 좋아했다는데 뭐 어쩔 건데. 된다. 당연하지. 이건 당연히 되지. 이거는 내가 거기 썼어. 첫사랑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90%가 픽션이고 아 배경이 보정이 되고 공기가 달고 핑크빛이야 우선. 뭔가 좀 더 어깨가 넓고 그리고 뭔가 좀 더 얼굴이 괜찮고 뭔가 좀 더 키가 큰 것 같고. 진짜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애를 내가 대학생 때 그때 현 남친이랑 잘가 하고 있었고 새로운 버스에 딱 섰는데 그 창가에 걔가 앉아있는 거야. 나 혼자 막 어떻게 이 아이를 저것도 그냥도 아니고 드라마처럼 그 창가를 가운데 사이로 두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막. 근데 이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는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살짝 이게 사귀면서 좋았던 것만 남고 지금 생각하면은 막 못했을 만한 어렸으니까 했을 만한 막 데이트했던 거. 특히 첫사랑 때는 이런 거 꽃을 주는 것도 얼마나 멋없게 줄까. 걔네 속으로 아 무슨 꽃이야 사람도 많은데 이럴 맞아, 수도 맞아, 있잖아. 맞아. 그때 그랬었는데 걔랑 이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는 MSG를 한 5스푼 넣은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내 날것의 기억인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돼. 딴에는 진짜 그 당시에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가져간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확 이딴 걸 가져갔다고 맞아, 맞아.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리워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 우리 완전 그때 공감. 순수했던 나 완전 공감. 굿바이 서머라고. 이거는 일단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할 거야. 불변의 진리 아닌가 굿바이 서머? 기억해 복도에서 떠들다가 같이 혼나던 우리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딱 하이틴 감성 그 자체야. 야 너네들 나가 이렇게 하잖아. 복도의 그 차가운 바닥에 이제 무릎 꿇고 손들고 있고 네 때문이잖아 막 이런 뭔지 알죠? 아 막 중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장난꾸러기가 생각나고 혹시 나를 좋아했던 걸까? 노을에 만약에 말이야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
이거 많이 잘못했나 보네 첫사랑한테. 아니야 그만큼 좋아했던 거지. 전람회 기억에 나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철없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첫사랑은 다 철없을 맞아. 때 하잖아. 너무 노땅이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노래는 근데 계속 조금씩 다시 나오고 맞아. 이러니까 맞아. 저는 이제 난 나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거든. 근데 뭔가 나 빼고 다 더 좋아할까 말하기 싫어. 아 좋아해질까봐? 어. 나 나만 알고 싶어. 나만 덕질하고 싶어? 응. 근데 알면 안 돼서 내지 말아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